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준 닥터K 책임진다. 확실하게 책임지는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시장 정리하자면요. 시장이 1% 가까이 양대시장 빠지다가 다시 들어올리면서 마이너스 0.66% 코스피 빠졌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0.72%로 조정받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중국의 영향이 좀 있는 듯 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선물을 외국인이 많이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1700억 정도 거래소 사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긴장은 해야 됩니다만, 밑으로 추가적으로 깨지기보다는 그래도 반등 시도도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세한 시향은 앞에 오늘의 주식시향 보시고요. 자, 오늘 너무나 기쁜 것이 셀트리온 삼행제 상승 강하고요. 자, 금요일날 닥터K가 매수 시그널 줬습니다. 셀트리온 여기 사. 그 이후에 바로 4% 날랐어요. 야, 베리 굿. 저에게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아유, 별거 다 하죠. 자, 그래서 외국계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앞에 상황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딱 느낌이 그래요. 여기 지저분한 상황보다 딱 눌려주고, 적당히 눌려주고 만약에 간다면 세게 갈 수도 있어 보인다는 게 제 지금의 느낌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좀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좋게만 생각해서 홀딩하면 안 된다. 만약에 밑으로 좀 처지고 하면 적당히 끊어가면서 눌림목 주는 게 당연하니까. 왜? 5일 올랐어요. 눌려주면 다시 팔아먹은 것 다시 매수. 다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들고 있는 거 수익 난 거 다 토하지 말라고요. 적당히 끊어가시길. 나중에 음봉 밀리거나 하면 쭉쭉 올라가면 팔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쭉쭉 올라가면 팔 필요 없다. 밀리면 적당히 끊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양호입니다. 양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저항대 강하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슬슬 기면서 조정받고 있으니까 양호입니다. 양호. 그런데 여기 저항대, 만만치 않은 저항대 있으니까 셀트리온보다는 분명히 추세 안 좋아요. 셀트리온보다는 안 좋습니다. 그러면 기왕 하려면 셀트리온 하셔야 돼. 30만원 하는데 좀 싼 거 10만원짜리 약간 노우.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비중 생각해야 돼. 비중. 30만원짜리 10주 사면 300만원입니다. 셀트리온 300만원치 사면 똑같은 거예요. 올라갈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오류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강한 놈으로 최고 비싼 걸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 여기 96,000원대만 잘 지지하면 별 문제 없다. 추세 돌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외국계 매도는 좀 나왔어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 여기 인근에서 가장 좋다가 지금 현재 먼저 좀 오른폭이 있기 때문에 7만원에서 지금 85,000원이면 20% 올랐습니다. 그죠? 거의 20%. 그럼 제법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톤 터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쪽 이런 쪽이 못 갔기 때문에 그 표현은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자, 이게 오를 만큼 좀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그래서 현재는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셀트리온이 눌림목 주는 거 보고 셀트리온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제약. 자, 쌍끌이 매수 막 들어둔 거 이제 매도도 조금씩 나옵니다. 이거 뭐 주식 좀 볼 줄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드디어 여기 전고점 48만원대 돌파했습니다. 50만원 진짜 눈에 많이 보이고요. 55만원도 열려있는데 거기는 바로 다이렉트로 갈지 안 갈지, 다이렉트로 가긴 힘들겠죠. 가다가 좀 눌려주고, 가다가 눌려주는 거 닥터K는 눌리는 거 허용 안 합니다. 팔아먹고 다시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쉽게 던지지 마라. 이런 거 흔들릴 때 쉽게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더 갔어요. 최고가로 끝냈습니다. 퍼펙트.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잡혔습니다. 갑니다. 가 위로 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있죠. 한미약품도 사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쌈바 살까요? 오케이, 샀어요. 사자마자 3% 넘게 먹었어요. 금요일에 샀으니까. HLB 부담된 자리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꼭대기에서 잘못 따라갔다 그냥 또 사자마자 6, 7% 또 깨지는 겁니다. 안 따라가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눌려주면 해라. 관심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 살수 있다 했는데 올라갔어요. 오늘 안 빠졌어요. 신라젠 꼭대기에요. 꼭대기 단기 쫓아가면 안 됩니다. 물려요. 눌림목 줘야 됩니다. 8만대. 여기 저항권 맞아요. 더 가는 건내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 이런데 못 샀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네이처셀 하지는 마라 그랬어요. 하지는 마라. 사자마자 박살납니다. 잘못하면. 그래도 말안 듣고 말 듣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저의 그 충정 어린 조언을 무시했다면 꼭대기에서 고생 좀할 겁니다. 악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바이로매드 살만한 자리다.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눌려줘야 돼요. 지금 단기 고점 부분입니다. 제넥신 괜찮아요. 살 자리는 아닙니다. 부담돼요. 메디톡스 박스권이랬습니다. 박스권에서 저항을 아주 강하게 맞았어요. 안 좋습니다. 내일 20일 깨지면 밑을 더 쳐져요. 메디퍼스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박스권이라 하긴 좀 그런데 저항대에서 지금 변곡 구간입니다. 위로 튈지 밑으로 처질지. 밑으로 처지면 안 좋고요. 당연하겠지만 20일 깨고 처지면 안 좋아요. 위로 뚫고 올라간다. 모양 좋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주 체크했고요. 닥터께 오늘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말씀드렸던 쌈바 몰빵 좋은 거 아니지만 몰빵이 두 명이나 들어갔고 제법 큰 자금이 들어간 쌈바가 날랐어요. 너무 기분 좋고요. 셀트리온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데 상승해서 기분 좋습니다. 자, 닥터K는 여러분들이 수익 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팔아라 한다고 여러분들 잘못되라고 하는 거 아니다는 거 다시 한번 더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이님은 들어가고 싶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부하시면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공부하느냐? 댓글 남기시면 돼요. 공부하시고. 그럼 초대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들어온 분 없어요. 전부 다 공부하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방송 참여 시간 될때 많이 해라면 참여하시고, 이름, 얼굴 좀 알리게 1번 눌러라 하면, 지금 몇번 눌렀습니까? 한 7명 눌렀습니까? 그 앞에 10명 눌렀습니까? 안 누르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기 싫으면 안 들어와도 돼요. 그죠? 들어오면 손해 될건 없을 겁니다. 돈도 10원도 안 받는데요. 참, 퀄리티에 놀랄 겁니다. 제 퀄리티 말고요. 안에 있는 사람들의 퀄리티. 제가 딱딱 초이스한 분들이 희한하게 성향들이 다 괜찮아요. 들어오시면 다음에 알아요. 들어오고 싶으시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김여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자신 있어요. 끊고 다시 먹고 다시 홀딩. 이제 생각대로님도 저하고 한지 짭 됐지 않습니까? 이분은 방송만 듣거든요. 그런데 짭을 잘하세요. 이제 손실 난거 플러스로 돌렸답니다. 축하합니다. 방송 듣다 보니까 자동으로 된다.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아, 저 혼자 잘 해내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딱 보면 아 이거 될것 같은데 이런 감각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세뇌에 가깝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딱 눈에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요. 자,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했는데 다른 종목들 빠져가지고 조금 마음 안 좋은 분도 계실 텐데 잘 추스리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시그널 무시하지 마라. 매수 시그널은 매수 반드시 해야 되고, 매도 시그널 반드시 매도해야 됩니다. 그것만 잘 지켜나간다면, 나중에 본인의 기준이 확실하게 서고 나면 크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하고 싶으시면 한 두세 분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두세 분 하면 또 한참 걸리는데, 자,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인 항상 수다 시간 또좀 있거든요. 잠깐 수다 떨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 옆에 종 딸랑딸랑 하도록, 하셔야 모든 알림 수신이 됩니다.
유튜브가 개기지 않는 한 알림 다 가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슈퍼챗은 닥터케이에게 힘이 됩니다. 자,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 누르시면 공식으로 후원 되고요. 광고 스킵 안 하시고 봐주셔야 닥터케이에게 힘이 됩니다. 닥터케이 무료 방송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아시겠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만약에 수익 났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수익 마무리되고 나면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수익 났다 이렇게, 그죠? 손실난 것도 올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겠죠? 그래야 헛소리 하는 애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 전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는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